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수로 마스크 공장이 난립하고 생산이 과잉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들이 속출하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 상공단에 있는 자동화기기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부품을 만드는 기기들은 가동을 멈췄고 한편엔 재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마스크 생산 장비용 부품 3억 7천만 원어치를 경기도 업체에 공급했지만 아직까지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수주한 일감이 오히려 자금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달에 매달렸지만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 그걸 또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쓰느라 뭐 일도 거의 손을 놓은 편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협력업체들 전부 다 저만 보고 다 일을 했는데 짧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며 부품 제작에 참여한 외주 업체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성수공단에 문을 연 마스크 제조업체는 요즘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업체 설립 당시 50대에 가까운 마스크 생산 장비가 돌아갔지만 지금은 고작 2대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관련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여러 업체들이 협동조합까지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한 40여 개 업체들은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판로 개척 이런 걸 공동 대응해서 국민들이 좋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협동조합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업체 난립과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 마스크 수입의 악재를 딛고 마스크 업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